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.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. 그동안 거둔 성과들도 많겠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데요. 오늘은 김유한 목포시의회 의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의장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취임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. 예, 네, 그동안 참 의회에 많은 변화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예.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. 예. 네, 뭐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. 예. 말씀하셨듯이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. 막조가 사명감으로 출발했던 목포시 11대 의회입니다. 바쁘게 지내봤습니다. 또 열정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. 또 시민 여러분들의 그 분에 넘치는 그런 성원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전반기 의장 활동 하시면서 또 이 목포시 의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예,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? 지난 1년을 바라본다면요. 가장 큰 것은 의회라는 이 공간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공간입니다. 그럼 주민을 위해서 있는 공간입니다.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시민 민원실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고민하고 목포시에 필요한 이러한 토론회, 이 주민들하고 소통 부분이죠.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화를 했습니다.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일종의 월급이라고 그러죠. 업무 추진 이런 걸 받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공개를 하고 또 업무 추진 민상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스스로 동결을 시켰습니다. 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아주 투명성을 높이는데 저희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에 이런 많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이 목포시 의회를 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가요? 할 일이 여러 가지도 많습니다만 목포로만 놓고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근데 목포는 지금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죠.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또 한 가지는 대양산단 부분에 대한 분양이 활성화되어야만 입주기업이 늘어나고 그를 통한 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. 또 한 가지 우리 에타가 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. 수산식품 수출단지.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명품 도시로 이렇게 갈 수 있는가 하는 20대 과제를 정해놓고 있는데요. 그런 부분을 각 분야별로 세세하게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. 네, 그 집행부에서도 이제 다양한 사업들 또 추진하고 있고 그 현안 사업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. 예. 지금 목포시가 좀 당면에 있는 어떤 현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지금 시급한 현안이고 또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면 어떤 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맛의 도시 목포 이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겠다. 맛의 도시라는 이 슬로건 하나를 놓고 봐도 펼쳐야 될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낭만항구라는 이 슬로건 밑에도 펼쳐야 될 정책들이 아주 많습니다. 이게 다 종합해 보면 그럼 시민들은 친절해야 되고 또 청결해야 되고 우리가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불필요한 이런 것은 또 안 해야 되고 또 시에서는 20대 과제를 쭉 선정해 놨는데 거기 과제의 실천 과제를 쭉 정리해서 그 목적에 맞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의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민과의 어떤 소통 창구를 예. 넓혀 오셨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. 의회는 기본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이 안 되면 의회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시의회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의 창을 어떻게 넓히는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것이 토론회, 공청회, 그리고 어떤 현안마다 이것은 우리 시민단체와 시민과 또 우리 공무원과 의회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만큼 이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